이은미의 건방진 프로필 팍팍. 이름 이은미, 생년월일 포털사이트 게재 금지입니다. 그래서 제가 MBC 디지털 시스템으로 계란 결과 1966년 4월 30일 생, 올해 나이 43 생각보다 어리셔가지고 53 이래야 웃긴데 별로 안 웃긴 43. 어쨌든 43. 1992년 솔로 1집 기억 속으로 로 데뷔하셨고요. 예. 가수는 잘못 따라간다고 기억 속으로 사라질 뻔했으나 어떤 그리움, 애인 있어요 등 주옥 같은 히트곡을 발표하지만 가수 생활 20년 동안 히트곡이 달랑 3개! 이름이 시작은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요. 히트 2개곡은 아니에요. 한 곡 더 있어요. 어, 뭐죠? 선플라워라는 곡이 한 곡 더 있어요. 저희가 알아야 히트곡인데. 1993년 어느 날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겠다며 맨발로 무대에 오르기 시작하셨고요. 슬슬 기인의 면모를 보여주시더니 립싱크 가수, 공연장의 부조리, 관객의 태도 등 음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수시로 세상을 놀래킵니다. 여자 신해철이죠. 네. 여가수 중 100분 들어 섭외 1순위. 그러나 이런 그녀의 열정은 라이브 무대 위에서 더 빛이 발합니다. 2002년 라이브 공연 500회 돌파, 2006년 600회 돌파, 2006년엔 국내 최초 라스베가스 힐튼 호텔 초청 공연! 공연계의 최고 디바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계시지만 히트곡은 달랑 3개! 그 3개를 500회를 하신 거예요? 그 3곡 갖다 계속! 1시간도 계속 부르냐! 독설로 히트한 게 히트곡 수보다 많습니다. 하지만 소신 있는 말들로 세상을 일깨우려는 용기가 있는 여자 이은미! 라이브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 이은미! 소울, R&B, 락,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인 이은미! 언젠가 더 큰일을 할 것 같은 당신은 욕심쟁이! 으흐흐.